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서울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굉장한 인재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 인재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복치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바로 해마를, 이 토종 해마를 번식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번식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을 잘 기르는 그런 인재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기관이었으면 바로 이 친구는 제가 바로 스카우트 할 정도로 굉장한 친구입니다. 우선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 올라갑시다. 오 뭐야. 오 저는 여기 아쿠아리움에 많이 가는데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디지? 오 깜짝이야. 이거 뭐야? 강아지 인형. 와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우. 아 드디어 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보고와 홍해마 브리딩하고 있는 전태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여기 전에도 한번 사실 왔었어요 여러분들. 오 뭐야 우파루파다.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우로톨. 여러분들 얘네들 나중에 이따가 먹이도 먹여보고 좀 이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이따가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볼 게 너무 많죠. 여기 디스커스 있고, 오 물총고기도 있고, 와우 엔젤피시 두드리지 마시오. 와 얘네들도 직접 번식하신 거예요? 네 번식한 애들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쉬어라라 어라라라라라. 이제 복어뿐만 아니라 물고기 종류들도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시고 한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바로 어디 있죠? 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잔. 사육이 굉장히 어렵다는 바로 해마입니다. 오 대박이에요. 얘는 무슨 해마예요? 얘는 아마 토종이고 왕관해마로 알고 있어요. 어 왕관해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해마가 몇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해마, 뭐 가시해마도 있지 않나요? 점해마, 풀해마, 후해마? 풀해마인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얘는 그 중에서 왕관해마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오 근데 여기 뒤에 오 이게 뭐죠? 그 곤쟁이라고 해마들 밥으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아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와 신기하다. 보통 이제 브라인 시림프 또는 뭐 시모키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것들만 알았는데 곤쟁이라는 약간 새우처럼 생긴 친구들을 먹이로 좀 쓰이시네요. 새끼들은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좀 자세히 와 너무 귀엽다. 와 이 해마가 이제 바다의 말이라고 해서 해마인데 오 지금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뿅뿅뿅 먹고 있어요. 아 지금 해마가 좀 작고 안 보여서 빼서 먹이 먹는 것도 보여주신대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좀 잘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오 배가 지금 보면은 주황 색깔이에요. 브라인 시림프를 먹은 상태라서 주황색인 거고 먹이 따라 색깔이 좀 달라져요. 와 지금 배가 좀 막방한 거 봐서는 굉장히 먹이를 잘 먹은 모양이고 색깔이 오 다르네. 지금 하얀 애들이 있고 갈색인 친구들이 있고 네, 이게 브라인 시림프인데 테트라셀미스라고 네. 미세주루가 있는데 그거를 브라인 시림프한테 먹여서 영양 강화를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와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빼면 조금 보일 텐데. 오 진짜 보인다. 오 여기 주황색깔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브라인 시림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해마들이 굉장히 갑자기 분주해졌거든요. 지금 잘은 보이지는 않지만 저 작은 입으로 저 브라인 시림프들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자 한번 보세요. 너무 작아서 순간 포착해야 돼요. 오, 야 지금 바닥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애들이 와 이거를 잘 먹네요 확실히. 와 근데 대단하지 않나요? 이 학생분이 이 해마를 이렇게 번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해마는 이거 번식은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별건 없고 유튜브 보다가 그냥 해마 키우는 게 보이길래 저도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어쩌다가 데려왔는데 또 어쩌다가 임신해서 또 아 어쩌다가 와 근데 여러분들 해마가 정말 독특한 게 오 여기는 지금 배가 다 작네요. 혹시 임신을 하지 않나요 해마는? 네 지금은 다 출산을 한 상태라서 작아졌는데 여기 중간에 애가 수컷이고. 아 원래 여러분들 이 해마들은
암컷이 알을 수컷에 이제 배에 저장을 하고 수컷이 임신한 것처럼 배가 볼록하게 해서 나중에 수컷이 출산을 하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생식 능력을 가진 친구들인데 우선 지금은 배가 좀 쪼그라졌지만 사진 첨부하자면 이렇게 배가 볼록해집니다. 와 진짜 멋있는 가재인데 바로 이제 볼케이노라고 하는 가재예요. 지금 딱 보니까 한 쌍 번식하려고 또 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제 태영 씨의 또 주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거북이들을 정말 잘 길러요. 사나운 친구면서도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얘네도 지금 한 쌍인 거예요? 얘네 한 쌍에 지금 암컷 두 마리가 있어요. 아유 귀엽죠. 안녕. 또 미국 거북인데 이제 레이저백이라고 거북이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물배추도 있고. 오 얘 진짜 큰데요 얘? 얘가 다른 애들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저 이만한 레이저백은 사실 처음 보는데 정말 멋있고 매력적인 수생거북이에요. 얘 진짜 크다.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지금 얘네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터들인가요? 네 맞아요. 이 친구들도 지금 번식을 하고 계시죠? 지금 알고 옆에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진짜 제 생각인데 여기 친구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종 그런 친구들을 이제 증식기관 막 물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주종박이사들 이런 증식기관에서 진짜 스카웃을 꼭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지금 자이언트 멕시칸 그 친구의 알인가요? 네 맞아요. 와 대박. 우리나라에서 번식 사례가 있죠? 네 있긴 있어요. 우와 알이 제법 크다. 나온 지 얼마큼 된 거예요? 지금 한 2일?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오 따끈따끈한. 네. 딱딱하다. 딱 봐도 붉어가지고 유정란처럼 딱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 모습이고. 와 여기도 있었네 거북이가. 아 암컷 아까 두 마리가 있다는 아이들이 얘네군요. 네 맞아요. 참고로 얘네가 성격이 진짜 포악하고 약간 스냅핑 터틀처럼 얼굴을 뺐다 졌다 하면서 공격하거든요. 거의 완수생에 가까울 정도로 물속 생활을 주로 좋아하고 턱이 굉장히 날카롭죠. 아 물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배갑은 아 늑대거북이랑 비슷하다. 아 배 뒤집으니까 약간 그 살찐 아르마딜로 같아요. 예. 와 무튼 오늘 여기 오길 참 잘했는데 여기 있는 거고 맞죠? 네. 이게 뭐지? 그 슈테덴이 보고 그 새끼들이에요. 아 이 점들이 지금 치어구나. 보거 번식까지. 얘는 좀 큰 애들이. 오 진짜로 진짜 컸다. 아 귀여워. 아까 얘네들이 크면은 여기 있는 애들처럼 나중에 성장을 하는데 직접 여기서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우파로파인데 아우로톨 이 우파로파의 주특기가 그리고 신체 부위를 완벽하게 다시 재생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종이긴 해요. 보면은 아 얘네가 다 같이 물어뜯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긴 했네. 우파로파는 분양 안 하시나요? 분양하고 있어요. 우파로파 여러분들 한번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와 이것도 번식하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식물성 플락토톤이 굉장히 풍부한 이게 청수 맞죠? 청수라고 하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클로렐라라고. 야 이게 진짜 필요해요. 제가 풍년새우 기를 때도 보이세요 이게 숟갈? 아, 참 맛있게 생겼죠? 이게 진짜 좋은 영양분을 가진 물인데 되게 특이하게도 물이 막 냄새가 날 것 같고 하지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치어들 먹이는 밥이에요. 아 진짜요? 눈에 보이나요? 보이긴 할 텐데 엄청 안 보일 거예요. 하얀색인데. 오 진짜. 이 태영 친구는 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갓 태어난 보거라든지 해마 먹이를 직접 사육하고 이제 배양하는 그런 스킬까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썩은 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먹이를 위한 다 그런 것들이고 아까 그 곤쟁이 같은 것도 배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와 이게 곤쟁이구나. 이게 바다에서 가끔 뜰채질 같은 거 하면은 이게 조그만 새우 같은 게 잡히더라고요. 이게 곤쟁이였구나. 이게 찐입니다. 이런 거를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많이 많이 공부해서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와 그쵸 이거죠 바로 수초와 생물 그리고 여과기 이게 자연이
이렇게 좀 담겨 있는 듯한 작은 자연,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는 사실 전 이런 게 가장 마음에 들긴 하는데 바로 바다 물고기들, 커플러 크라운들 니모들입니다. 와, 이게 산호가 저도 예전에 많이 길렀었는데 이게 산호가 사실 키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람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거 봐서는 역시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영 씨,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해마들은 굉장히 개복치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온도 편차가 1, 2도만 있어도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잘 기를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뭐 히터밖에 쓰진 않는데 그래도 실내 네. 온도 유지하려고 난방기 돌리고 있고 아. 온도 편차가 그다지 없어요. 와, 근데 진짜 아기 해마 너무 귀엽다. 이런 빠져드는 매력 무언가가 있습니다. 물론 사육이 굉장히 힘들어서 만약에 자연에서 잡더라도 사실 안 데려오는 게 맞아요. 자, 무튼 이 해마들은 되게 특이하게도 가슴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뭐 등 지느러미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서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실고기과의 해마 속에 속하는 되게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해마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에는 또 이제 해룡이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보기도 힘들 뿐더러 한국에서 굉장히 고가종에 분양이 되고 있어서 가끔 시중에서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얘네가 글라스 캣피시라고 하는데 몸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은 뼈도 다 보이고 장기도 다 보여요. 근데 심지어 이게 메기에 속하는 친구들이어서 더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얘네도 번식할 줄 아세요? 얘네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거예요. 아, 전 세계 사례가 없어요? 야생개체들을 채집을 하나 봅니다. 우파로파는 자연에서 원래 작은 물고기라든지 새우, 뭐 작은 수동호충들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데 인공사육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사료들을 줘서 먹일 수가 있어요. 어우, 잘 먹네. 보이세요? 이렇게 애들이 가만 있다가 숲에서 확 먹습니다. 여기서 두 마리를 데려갈 건데 우파로파들이 잘 보면은 다리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는 사육하다 보면은 많이들 겪으시는 공통 상황인데 먹이를 먹다가 다리를 물어서 절단이 돼서 그러는 건데 실제로 얘네들은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두 마리만 데려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네로브릿지를 진짜 너무 이쁘게 잘 기르고 있는데 진짜 기분 좋은 거는 여기 여과기가 이렇게 있어요. 저 위에부터 떨어지면서 이제 물리적 여과, 이제 생물학적 여과가 되는 건데 어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떨어져요. 깔끔 기본적인 영상. 와, 우리나라 토종거북이는 딱 한 종류죠. 남생이 바로 이 친구인데 많이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 번식도 많이 돼야 되고 자연에서 보면 또 지켜줘야 되고 너무 자연에서 보기 힘들어요. 외래종이 지금 치이고 치여서 개체수가 많이 감소한 것도 있고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많이 감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해마를 번식한 것도 그렇고 보거라든지 다른 생물들을 직접 번식하고 사육하는 그 환경 자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멋있었고 너무 재밌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